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에 재밌는 멍 시리즈들 정말 많잖아요. 여름은 시원한 바다멍, 물멍이 인기가 많지만요. 이 청정 제주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멍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별멍인데요. SNS상에서는 제주 별보기 좋은 핫스팟들 공유가 많이 되면서 인기라고 합니다. 제주시 별빛누리공원, 또 서귀포 천문과학관에서는 여름 별 관측 프로그램도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한낮에 더위가 가라앉은 여름의 밤, 별과 함께 반짝반짝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부산의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영도입니다. 산과 바다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매력 만점 보물섬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향기 머금은 부산 영도로 다 함께 떠나보시죠. 꽃들 예쁘죠? 예쁘지요. 꽃 이름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여름을 대표하는 꽃 바로 수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럭. 우럭 다음에 수럭. 수국 수국. 자, 뒤로 가시고. 자, 꽃받침. 내가 여자 아니야. 아니, 다시. 자, 한 번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원앤 까꿍. 단미가 씨, 인생샷 나왔습니다. 약간 오늘의 여행 느낌, 우리의 여행. 오늘 꽃길만 같아라.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여행메이트와 함께하면 언제나 신나는 여행. 오늘 여행도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 첫 번째 여행 장소는 바로 이곳. 세종대. 촉촉하고 싱그러운 여름 향기를 가득 머금은 태종대는 지금이 딱 산책하기가 좋았습니다. 아, 시원해. 아, 아니. 이게, 아. 이거는 외국 가는 것 같대요. 아, 그래요? 이런 데 오면 지금 그냥 우리나라 가는 것 같대요. 나무도 컸고, 저기 바닥도 있고, 시원한 바람. 공기가 더 좋고. 약간 이게 바다도 있고. 그래. 뭔가 이제 아 좀 걸었나 싶었는데 옆으로 보면 또 산이 있고. 옆으로 보면 또 단비가 씨가 있고. 또 위로 보면 또 시원한 바람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진짜 딱 걷다 보니까 앞에 전망대네. 그냥 외국에만 좋은 거 있는 거 아니고 이 부산에도 이렇게 놀 데가 있고 이게 자연 바람이 있는 데가 있다. 오! 바다다. 오! 진짜 가깝게 다 보이는데?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 지금 바로 앞에 내 발 밑에 이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와, 이거 뭐야? 뭐죠? 전망대 앞에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형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 모자상. 세상을 비관하여 전망대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 와, 여기서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말이네.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엄마가 안아주는 이거. 진짜 울컥해. 와,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어, 이러면 어떻게 여기서 나쁜 마음을 먹겠어. 아,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진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스리랑카? 진짜? 응, 1년 됐어요. 그때 저기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을 때 저기 돌아갔었어요. 엄마 생각나겠다. 그러니까. 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왜 이리 그리워지는지. 모자상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모자상뿐 아니라 영도 바다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담임은 여기 등대 있잖아요. 이 등대에 얼마나 된 줄 알아요? 모르는데요. 백님? 백? 너 찾아봤지? 이거 봐! 너 예습했어! 옛날에 1906년도에 목도 등대라고 해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들을 촥 비춰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예,
바다다, 장마다, 여기 다 있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 뭔지 알아요? 대충 알지. 어, 뭐요? 그 이모들 저기 그거 잡아가지고 오는 거 말이야. 해녀분들인데 여기 영도가 해녀분들이 계시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를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저 끝에 해녀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길을 따라 쭉 걷다 만난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 우와, 멋있고 바다가 있어 물질한다. 이렇게 영도로 가고 영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영도 해녀의 역사를 만나봤다면 또 해녀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에서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사바리! 예. 아이고. 되게 당당하게 잡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벌벌 떨면서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와, 문어도 얼마나 크던지. 물 안에서는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잡는 거기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잡았다.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거 해봤어요? 몇 년도와? 우리 18살부터. 18살부터? 58년. 아직 이게 그러면 이게 힘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 하늘도 들어가는데 바다에. 바다에 들어간다고요? 안 힘드세요? 와, 힘 안 들어. 되지. 계속 바다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 그냥 배운 도덕이라서. 돈이 돼요? 돈 되지. 돈 안 되면 뭐 하러 와. 그래도 용돈도 벌어서 손자도 주고. 이 손으로 물질하시며 일남사녀를 키워내셨대요. 그리고 박사학위 따고 와가지고 저 광주에서 과학기술원의 회장으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83살 때 일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 해녀들은 있어. 여기 87만 할머니 있어. 와. 한평생 해녀 어머님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준 바다. 물질을 하실 때면 이 넓은 바다에 숨빗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숨빗소리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해준 고마운 소리이자 어두운 바다 속을 헤치고 올라온 생명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캐낸 싱싱한 전복과 낙지로 맛있게 해물 라면도 끓여주시는데요. 끓여주기가 무섭게 바로 흡입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칼칼한 해물 라면부터 성게알을 얹은 김밥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너무 맛있어. 나게 깊게 남는 그 성게 향, 바다 향이 있어. 특히나 여기 딱 여기 앞에서 먹으니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리면 이게 바닥 맛이 나오거든. 여기가 김밥. 맛있는 거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출발해봅니다. 후식은 또 커피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요. 특별한 카페라고 하는데요. 커피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박물관처럼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 제일 먼저 커피라는 게 땅에 닿은 곳이 부산이에요. 현재 지금도 95%의 커피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1946년 신문에 보면 부산항을 통해서 브라질 커피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커피 도시 부산에서 먹는 커피 한 잔의 맛은 어떨까요? 정성 듬뿍 얹은 각자의 취향이 담긴 커피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이 어때? 대박! 이런 잔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쓴 거 알죠?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맨투맨 서비스 얘기하니까 안에 사탕을 넣어놔가지고 되게 달달해요. 당이 너무 땡겼거든요. 맛있어. 향이 좋아요. 맛도 있지만 향으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행이 오늘도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것들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생각도 하고 걷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좀 차분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83살인데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그런 거 잡는다. 신기하고
기억 나오는 게 어머니 오래오래 살고 살 수 있도록 저기 건강하게 살세요. 그게 내가 그게 적은 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저기 놀러 와 부산이야. 커다란 화폭 위에 화가의 생각과 감정이 담깁니다.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물감을 덧칠하는 동안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기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터치로 항상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는 중견 서양화가 이영우. 그가 준비한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빛이 내리는 어느 날, 대전 도심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왠지 모를 풋풋함과 설렘이 느껴지는 곳이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캠퍼스에 왔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 매일 새로운 그림에 도전하시는 화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붓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색색의 그림을 따라 들어가니 복도 한켠에 작업실이 나왔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분, 이 대학 교수인 이영우 화가입니다. 붓이나 다른 도구 없이 장갑을 낀 손으로 쓱쓱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작업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 작품을 붓이 아니라 손으로 그리시네요? 손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섬세하게는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하면서 이 중첩되는 그런 물감의 그런 속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더 충실할 수 있고요. 이 손으로 하니까. 감정에 충실한 손작업. 붓질로 느낄 수 없는 오묘한 매력에 빠져 수많은 물감을 쏟아내고 덧칠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서 주목할 것은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 자연의 풍경과 인물을 색채 향연에 담아낸 대작들입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어떤 낙원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순수성의 바탕을 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연에서의 어울려지는 어떤 숲속에서의 그런 삶. 우리가 바라보는 뭔가 이상적인 삶을 담으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이 그림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뭔가 험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예요? 속삭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그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개성이 있는데 어떤 이 세 사람의 어떤 눈빛, 입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작품을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터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이 손으로 하는 것은 섬세함이 이제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손에서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더 자유스럽고 그 나름대로의 또 자유 분방함을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손에서의 그런 섬세함을 조금 배제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의 초기 작품들에는 인물이 주로 등장합니다. 단순화한 인물을 거친 필치와 대담한 마티에르 속에 따뜻한 인간 군상으로 표현했습니다. 풍경도 있고 뭐 자연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 인물의 다양성, 인물의 그런 표정, 삶에서의 그 희노애락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담을 때 사실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순화하면서 그걸 간략하게 그 특징만 잡아서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순화도 있고 또 뭔가 따뜻함도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질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물감은 기름과 물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조시킨 다음에 그런 마테리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겁죠.
무겁고 어둡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전에는 그렇게 그린 거예요. 현재 대학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강의를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7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참여한 단체전과 국내외 초대전도 800회 이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작품을 그리면서 늘 도전하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 계획이세요? 손에서의 그 물감의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느껴가면서 한번 그 내적인 그런 인간 군상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한 발 더 나름대로의 그것도 동물이라든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곤충이라든가 우리 풍경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한번 새롭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속의 다채로운 풍경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고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완성해가는 화가 이영우. 그가 새롭게 펼치는 물감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번에 충북에서 전해드릴게요. 여름 과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수박이잖아요. 달달하고 과즙이 가득해서 땀 흘리는 여름철에는 정말 이 수박만한 게 없더라고요. 여름의 빨간 맛, 청원 생명수박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아, 뜨거워. 진짜 더워. 나보고 어쩌라고. 태양아, 덥다고. 아, 이럴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아, 먹으면 좋겠다. 아, 와, 수박이 너무 글쩍 굴러가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충북 청주에 3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지은 수박 외길 인생 농부가 있습니다. 다른 산지보다 당도 높기로 소문난 청원생면수박을 재배해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여름 과일의 왕, 과즙 팡팡! 여름의 맛, 청원생면수박 맛보러 떠나보시죠.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오늘은요, 올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수박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아우! 비닐하우스가 빼곡하게 들어선 이곳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수박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하우스 안에 30년 수박 외길 인생, 오늘의 주인공 신나는 농부가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 수박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도 얼굴이 박지가 않네요. 아, 일손 부족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와, 수박이 굉장히 탐스러워요. 아, 마침 잘 왔네. 지금 수박 작업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도와주면은 제가 수박 좀 드릴게. 아, 그래요? 아, 그럼 일해야죠. 어디부터 할까요? 이렇게 넝쿨에 네. 달려있는 수박을 네. 가위로 이렇게 자르기만 하면 아, 돼요. 아, 꼭지를 그냥 이렇게. 꼭지 일자로 이렇게 자르기만 되니까. 아, 길게. 보기에도 정말 쉬운 작업인데요. 아니, 그런데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기만 한 작업일까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아, 뭐 이 까짓 거 뭐. 그래? 예. 그러면은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라야 되고 내가 이런 하우스가 33동이 있어요. 그걸 다 자르고 가야 내가 수박을 드릴 거야. 비닐하우스 길이만 해도 100m! 와, 이런 비닐하우스가 무려 33동이나 있다니. 와, 우리 이민아 리포터 오늘 일복 제대로 터졌어. 저희 수박은 우리 회원이 한 41동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 수확을 하고 공동 작업을 하고 공동 정산하는 그런 공동 선별 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 산지로 선정이 돼서 대형 유통업체 같은 데를 납품을 하고 있어서 좋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박 공동 선별장으로 가봅니다. 선별장에서도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날 밤새 수확한 수박들이 이곳으로 옮겨져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곳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우와! 아니 도대체 수박이 몇 개예요? 이거 다 제가 수확한 거죠. 우와 진짜 일 열심히 했다 미나야 고생했어. 에이 아까 보니까 가위질도 제대로 안 하고 있던데 이거 어제 밤에 다 우리 농부들이 수확한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아니 이렇게 수박이 큰데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하나에? 지금 이거 한 통에 2만 원씩은 팔아요 저희가. 아니 이게 하나에 2만 원이라고요? 그럼요. 아니 그럼 이거 다 몇 개야? 아니 이게. 와 이게 다 돈으로 얼마일까요? 밤새 수확한 어마어마한 양의 수박을 선별하는 것도 큰일이겠네요. 2006년부터 GAP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수박 재배하는 데 있어 토양이나 수질, 재배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출하하기 전에 저희는 비파계 선별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1.5브릭스 이상 엄선된 수박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이다! 우와! 우와! 잠깐!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일도 안 하고 무슨 수박을 먹으려고 그래요? 일을 수박 한 발에 올려놓고 와서 먹어요. 빨리 빨리 안 돼. 놓고 가서 빨리 가서 올려놓고 와서. 수박은 수확 시기도 중요하지만 유통 시기도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서둘러서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각 소비처에서 물량을 달라고 많은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물량이 부족한 상태로. 다 잘 안 나가네. 와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수박을 먹습니다. 드세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왜요? 맛없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이 수박은 저희가 선별 과정에서 덜 익은 수박으로 빼서 버리는 수박인데 맛이 없죠? 아이 진짜 너무해. 아니 도대체 맛있는 수박은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수박을 잘 익은 수박으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0년 동안 수박만 보고 살아오신 수박의 신, 수박의 달인, 비공인 수박 국가대표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공인 수박 국가대표 장태순입니다. 오늘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좀 가르쳐드릴게요. 첫째, 수박을 보시고 손으로 두드렸을 때 좀 맑고 맑은 소리가 나는 수박이 좋은 수박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꼭지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꼭지에 잔털이 없는 수박, 쉽게 잔털이, 꼭지에 잔털이 많이 없는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이고, 세 번째, 또 이제 바탕 색을 보시면은 짙은 녹색과 이 호피라고 하는 이 호피문이 아주 선명한 수박, 그리고 이제 그 껍질을 만졌을 때 좀 매끄러운 수박, 또 이제 화흔부라고 그래요. 여기 꽃이 지은 자리가 좀 작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수박이 조금 맛있는 수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르시면은 아마 맛없는 수박은 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곳은 청주의 한 대형 마트. 정성껏 재배해 선별한 수박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곳입니다. 자, 수박이 왔어요. 수박 사세요. 수박 하나만 사세요. 17,900원. 진짜 달아요. 진짜 달. 너무 맛있어요. 왜 아무도 안 오시죠? 수박. 아니 리포터가 씨, 수박 정말 못 사러 내려와. 아니면 이걸 다 사가 가든지. 그만.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수박 시식 타임.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수박이라고요? 청원생명 마찬둥이 수박이라고. 마찬둥이 응. 수박. 맛있는 수박 사서 드리면 그 수박 다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다. 아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수박 다 잘라놓은 거 다 먹고 가야지. 얼른 다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이거 응? 이것도 다 드시고 얼른. 이거 다요? 응. 아 이게 땀을 내서 농사하는 수박은 이렇게 대놓고 가요. 다 드시고 가세요. 네. 아, 잘 먹는다. 뜨거운 여름은 민트 숙색의 달콤한 과일 수박의 계절입니다. 충북 청주에 30년 역사를 가진 수박 재배 농부들이 열심히 수박을 재배해 수확하고 있는데요. 맛과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청원 마찬둥이 수박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팡팡! 우리의 여름을 책임지는 청원 생명수박으로 행복한 여름나기 해보자고요. 청원 생명 마찬둥이 수박으로 시원한 여름나세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신비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죠. 예술 작품이 우리 삶에 주는 즐거움. 오늘은 한 지붕 아래서 두 전시회를 감상해 보아요.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아담한 갤러리 안에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그림들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과연 어떤 전시회일까요? 이번 전시는 박인숙 선생님의 초대 개인전입니다. 박인숙 선생님을 이야기하자면 박수근 선생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가를 갱신하는 작가로서 박수근 선생님의 장녀인 박인숙 선생님이십니다. 박인숙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시다가 지금은 박수근 미술관의 명예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웠다는 박인숙 화가. 고 박수근 화백을 닮은 그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한국적 정서가 짙은 박인숙 화가의 작품 20여 점이 지역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숙 선생님은 소와 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때 추억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생각이나 고향의 이야기들, 고향 시리즈를 많이 그리시는데 소와 감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소는 불을 의미하고 감은 풍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는 또 수호신, 집안의 수호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은 엄마와 동생이 같이 감을 이고 가는, 엄마가 감을 이고 가고 동생은 소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집안의 불을, 경제적인 불을 끌고 가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등장한 이유는 해바라기는 경제적인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인숙 화가의 고향 시리즈 작품들만큼 눈길을 끄는 것은 여인 시리즈 작품들인데요. 마치 그림 속 여인들이 소곤소곤 말을 걸어오는 듯하지 않나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작품은 여인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박인숙 선생님의 행복했던 모습을 표현한 본인의 모습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새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그 사슴은 축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잉어는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물은 또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작품을 보면서 물의 기운을 또 느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또 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과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향의 흙내음이 느껴지는 그리움의 작품들부터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면 덩달아 행복해지는 작품들까지. 박인숙 화가의 그림으로 여러분도 감성을 충전해 보세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즐기는 두 번째 전시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이색적입니다. 미디어 아트 작품들로 꾸민 경주의 색다른 이야기.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7간 미디어 아트 체험전 더 경주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경주 옛 선조들의 예술적 요문이 담긴 예술원과 경주 과거에서부터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는 컨셉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이머시브 공간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키네틱 아트, 그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전시에서 벗어나 오감을 자극하는 미디어 아트 체험전. 화려한 빛의 향연 속을 거닐다 보면 처음의 호기심은 어느새 감동으로 바뀌는데요. 자, 그럼 알고 즐기면 더 재밌는 관람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공간은 체험이 시작되는 도입 공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 여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예술원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예술의 향이 가득한 신비의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비의 숲에서는 빛의 이정표가 나타나 관람객들을 다음 여행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경주의 근원인 알과 경주 팔색을 모티브로 한 8개의 알이 나타납니다. 8개의 알이 연주하는 경주의 색은 조명쇼가 끝나면 관람객이 직접 색채에 대한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에서는 알천 미술관의 소장품을 미디어 아트로 개발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찬란한 예술빛으로 물든 경주의 근현대 작품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미디어 아트로 새로 태어난 알천 미술관의 소장품 작품 세계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간에서는 찬란한 경주 예술의 정신을 노래하는 키네틱 아트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기술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의 화려한 움직임을 따라 경주 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활동지에 채색을 하고 상상의 숲으로 전송하는 체험 공간이 나타납니다. 알천 미술관 소장품에서 모티브를 딴 동물 도안에 관람객이 직접 채색을 하고 상상의 숲을 거니는 나만의 동물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실감 미디어 아트 체험전 더 경주. 여기에 찍는 대로 작품이 되는 포토스팟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미디어 아트도 체험하고 인생사진도 남기고 일석이조네요.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만의 체험 전시가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입니다. 다양한 기술 요소들과 색다르고 다양한 포토스팟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 놓치지 않고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성 넘치는 박인숙 작가의 전시회도 좋고요. 흥미 넘치는 미디어 아트 체험전도 좋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만나는 두 전시회. 이번 주말 전시회 나들이 어떠세요? 요즘 같은 날씨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강릉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Let's go! 지금부터 강릉에서 즐기는 세계 미식 여행이 시작됩니다. 번디의 미각을 깨워줄 첫 번째 음식은 오늘 첫 번째 이색 음식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벌써 밖에 냄새가 나거든요. 아, 좋습니다. 자, 이색 음식 첫 번째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와,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음식을? 여기는 태국 음식점이거든요. 아, 사우디카. 예, 사우디카. 아, 네, 좋습니다. 태국 음식 그러면 기대하고 오늘 한번 맛있게 해주시면 네,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가야지. 일단 인테리어와 소품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살아있습니다.
주방에선 이미 현지인 셰프의 요리가 한창인데요. 그린 파파야로 만드는 태국 샐러드 쏨땀은 모든 재료를 절구에 넣고 빻아서 만듭니다. 태국식 볶음 면인 팟타이는 태국을 대표하는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향신료에 너무 민감하지만 않으면 우리 입맛에도 꽤 잘 맞는 똠양꿍. 약간 시큼한 김치찌개 맛과 비슷하달까요?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음식 역시 자세히 알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죠. 자, 이제 바로 그 맛의 세계로 떠납니다. 네, 음식 시식에 앞서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두 분의 관계는? 와이프 겸 셰프. 아, 근데 혹시 국적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태국 사람입니다. 네, 태국 사람입니다. 아, 한국말 굉장히 잘하세요. 얼마 정도 한국에 오신지? 7년. 7년? 네. 어, 그러면 결혼하셔서?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메뉴는 봤는데 다른 메뉴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손님 입장에서 좀 쉽게 이 태국 음식을 메뉴를 읽으려면 어떤 게 팁이 있을까요? 저희는 손님들이 네. 너무 불편해 하실까 봐 메뉴판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아~ 네, 까이는 닭, 돼지는 무, 새우는 꿍. 아, 꿍! 네,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메뉴판에도 넣어놨어요. 그러면 팟타이의 팟은 뭐예요? 팟은 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 태국. 태국을 볶는 대표 음식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쏨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쏨땀은 또 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원래 이름은 쏨땀은 땀타이라고 그러거든요. 땀타이? 예. 태국을 요리하는 그런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땀이라는 단어가 그 땀은 아우. 땀. 아, 빻다. 아. 아,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아, 여러분 태국 음식을 이렇게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뭐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아, 태국 음식은 이러니까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어려운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여행 가서 먹는 음식이 강릉에도 있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드셔보시면 의외로 맛있는 음식이 많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아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한번 먹어볼 텐데 자 파타이가 왔으니까 오늘 한번 조리 한번 해볼게요. 고수를. 각자의 기호에 따라 고수를 뿌려주고요. 준비해 주신 레몬을. 드디어 시작된 먹방 타임. 저도 태국의 맛이 궁금한데요. 아, 태국이 여기 있네. 음식에 진심인 우리 펀디. 모자까지 고쳐 쓰고 짧고도 긴 전투 먹방을 선보입니다. 아, 진짜 저는 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한상을 받으니 아, 정말 제가 태국에 와 있는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아, 여러분 태국 음식 한번 만끽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어느 나라일까요? 와우, 두 번째 네 식당에 왔는데 벌써부터 낯선 하지만 익숙한 그런 향기가 납니다. 자, 한번 또 두 번째 식당으로 가보시죠. 기대감을 안고 도착한 곳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는 강릉 최초로 인도 음식 전문점으로 인도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오, 인도 음식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 해외에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봤을 때 인도 음식이 가장 좀 독특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영동권에 이 인도 음식점이 없어서 아, 이거 한번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했을 때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국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에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흔히들 인도 음식 하면은 향신료가 너무 세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메뉴에 따라서는 조금 향신료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메뉴에 따라서 굉장히 또 향신료가 강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분위기나 맛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많이 하시고 가시는 편이더라고요. 자, 그럼 사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이국적이고 와 맛있는지 한번 저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No problem. 인도 음식 즐기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진 셰프가 주방을 맡은 이 식당에선 화덕을 뜻하는 탄두르에서 구워내는 탄두리 치킨이 첫 번째 요리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겐 카레로 더 잘 알려진 인도 커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인도 대표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건데요. 화덕에 넣어 잎사귀 모양으로 구워낸 이 독특한 빵의 정체는? 혹시 지금 이건 어떤 음식인가요? 갈릭 버터인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저 좀 도와주실 분! 저 좀 도와주실 분!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게 어떤 음식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힌디어로 난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한국어로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인도식 빵인데 일반 빵이 아니고 이제 화덕에서 구워 나오는 빵을 이제 난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인도 요리 한 상을 공개할까요? 일단 탄두리 치킨은 기본이고요. 수제 치즈를 곁들인 인도식 샐러드는 물론 시금치를 이용한 인도 커리, 팔락 파니르까지 그야말로 골라 먹는 재미가 한가득입니다. 네, 지금 제 눈앞에 인도 음식 한 상이 멋지게 펼쳐졌는데요. 먹기 전에 인도 음식 길잡이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인도에서 15년 정도 살았던 원래 네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딜리피라고 합니다. 와우. 아니, 인도에서 15년. 그럼 네팔에서는 얼마? 아, 지금 30살이니까 15년 정도? 네. 와, 직접 이제 현지인으로서 인도 음식을 또 즐기는 팁이 있을까요? 인도에서는 한국과 달리 이제 손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손으로 안 하는 이제 너무 인도도 너무 발전돼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도 있지만은 손으로 먹어야 이제 되게 맛있게 느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물티슈로 손 닦으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뜯어야 됩니다. 네. 이제 아주 간단하고 그냥 여기다가 찍어 드시면 돼요. 찍어서 손으로? 이렇게 잡수시면 됩니다. 손으로? 네, 네. 아, 외국 분께 잡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데, 오, 이렇게 해서, 네. 전혀 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레 맛이 안 날 것 같이 생겼는데, 오, 올라오네요, 여기 있네. 네, 인도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그러면. 가방을 메고 지금부터 인도 현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아, 여행 한번 가보자고. 네,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정말 먹고 싶어. 치킨은 역시 다리부터 뜯는 게 국룰이죠. 인도 요리는 향신료 향이 강할 거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거부감 없이 디저트 음료까지 싹싹 맛있게 즐겼는데요. 아, 네. 지금 딱 이렇게 한 상을 먹고 나니 정말 인도를 아주 즐겁게 다녀온 그런 기분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음식을 통해서 세계를 여행하고 어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대단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직은 선뜻 해외여행을 떠나기 쉽지 않은 요즘,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세계 미식여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여행의 반쯤은 이 현지 음식 즐기기가 차지하잖아요. 태국 요리 팟타이와 똠양꿍, 또 인도의 탄두리 치킨과 커리까지. 이 음식들만 맛봐도 당장에 떠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